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전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대선 전을 뜨겁게 달궜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즉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이번 대면 조사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길게는 다음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초입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출석을 요구한 지 2주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김혜경 씨를 상대로 5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 도지사재직 당시 김 씨가 법인카드 이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혜경 씨가 측근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 이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전 사무관 배모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저녁 7시쯤 귀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